다시 한번 이 강조하는 것은 이 대체 사상 혹은 이 대체 신학을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때 알아야지 예, 미혹되지 않고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깝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시기 전과 또 오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 그런 것들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길 가는 성도를 붙들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믿음은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예수님이 어디로 언제 또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지 못하고도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처음 다녀온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왜 교회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가르치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에는 3000번 이상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관련된 예언이 전체 성경에서 한 20%가 될 정도로 대부분의 예언은 이스라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가 모르게 봉함된 채로 있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또 어떤 일이 날 것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급기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정말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라 그랬는데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하고 그날이 갑자기 도적같이 찾아올 때 당할 화를 생각하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 신학적인 문제 문화 그 뿌리를 찾아서 이것을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고 수정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진다면 예, 우리 주님 오실 준비가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우리 성도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 부분에서 시간이 되는 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조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체신학 또는 대체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우리 요즘에 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된 다음에 많이 듣게 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느냐? 없진 않았습니다. 예. 분명히 이런 사상 속에서 우리 서양의 그리스도인들, 말하자면 열방의 성도들은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내 개인에게 적용하든지 아니면은 내 교회, 내 가정 이렇게 국한되어서 적용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의 커다란 대체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외하고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들,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들을 다 우리가 배제한 채 거기다가 그냥 인위적으로 우리의 이름, 또 우리 교회 이름, 우리 공동체, 우리 교단 뭐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몰랐지만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를 지나서 그 중세를 접어들면서 이게 본격화됐고 그때부터 이런 그 이스라엘이 이방교회로 대체됐다. 또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끊어졌고 믿는 이방 성도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로만 카톨릭은 대체신학 그 바탕 위에 있고요. 그 대체사상의 꽃이 카톨릭을 위시한 많은 이단적인 그런 사상들입니다. 이 대체사상은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이방교회로 대체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이는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범죄한 육적 이스라엘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됐고 그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론입니다. 학술적인 용어로서는 supersessionism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우리 말하자면 소위 개혁주의,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이것을 성취신학 또는 언약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이 장자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현대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연히 재생된 나라다. 그 전민족은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믿는 사상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오늘날 세계 교회의 대다수가 이런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 이스라엘의 소명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이 회복된 이스라엘에 관한 설교를 듣기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체 사상이 실제로 기독교 메시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이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흔히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서 주로 교회나 우리 공동체들이 정말 그 부흥을 원하고 또 마른 뼈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도 보면 정확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지목을 해서 그 설명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37장 11절에 내게 이르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 다음에 12절에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겠다라는 말인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라. 14절. 고토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원래 그 땅인 거죠. 21절에도 고토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랬고요. 28절에도 열국이 날 이스라엘에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안에서 주님께서 통치하는 예비하는 그런 자리로 만드시겠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구절들을 볼 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부분만 떼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본 지명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미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주의의 사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왜곡하게 되는데요. 뭐 아무리 이제 변질되고 우리가 뭐 그런 그 진리가 아닌 말씀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그 신천지 같으면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은 과천이다 열두 지파는 뭐 대구 뭐 부산 광주 이렇게 나누어서 열두 지파를 형성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에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제대로 지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실체는 이스라엘인 거죠. 자꾸 실상 그들은 비유풀이를 들어서 자기들이 실상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실상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주의 신학의 부류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왜 이제 이스라엘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처벌적 대체주의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했다는 이론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하나님을 등을 돌리셨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셨다.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만들었다. 둘째는 경륜적 대체주의. 이것은 시내산부터 메시아 이르는 이스라엘의 전체 경륜은 예수님에 의해서 밝히 드러났으며 이스라엘은 교회를 탄생시킬 때 사라지기 위해 상징이나 예표로서 하나님 위에 고안된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언약이 끊어진다는 것이 이스라엘은 그 자리를 이제 내놓고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구조적 대체주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우주적인 죄와 우주적인 구원, 천지창조로부터 역사의 완성을 보여주는 데 단순한 배경을 제공한다. 백그라운드인 거죠. 그죠?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까지 셋 중에 하나에 걸쳐서 아니면은 몇 가지 입장에 있어서 영향을 아마 그 받고 있었고 또 이 관점으로 아마 성경을 아마 해석해 왔을 것입니다. 대체 신학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을 보통 우위에 두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국가는 모형으로서 보아야 된다.
예, 그 나라는 이제는 더 이상 실체는 없다. 하나의 모형이고 지금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거절되었다. 마태복음 1장의 예를 보면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종교인들,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같은 사람들, 성경을 알면서도 자신을 거부하는 그 존재들한테 주님께서 꾸짖으신 거지.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망하게 됐다.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한 적은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제 책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깊게 좀 설명을 했는데 일독을 좀 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질성은 이스라엘 회복을 제외시킨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제 우리가 동일하다. 더 이상 혈통적인 구분이 없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유대인들의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믿는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는요, 이스라엘 대신 교회가 새 언약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의 구절들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거절당했고 교회로 대체됐다라고 이렇게 가설을 펴가는데요. 그럼 왜이 사상이 들어오게 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기원은 오래 사실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서부터 그 언약의 백성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 사이에 갈등이 늘 있었던 거죠. 그것은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바벨론 세력과 또 하나님 언약관에 들어가는 그두 진영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 뿌리는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사상이 그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의 그러한 관계, 그리고 에스더 때의 하만과 그 유대인들의 관계, 그리고 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애굽과 그 유대 민족의 어떤 그러한 그 갈등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살 이하의 모든 유대인들 아이들을 살해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 이것이 발전하여서 우리가 히틀러, 나치, 홀로코스트 때 와서 유대인들 학살을 했던 그런 것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항상 반이스라엘이냐, 친이스라엘이냐, 열강들이, 세계 열강들이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이 세계 역사책에 쓰여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간단하게 본다면 그 시대의 최대 강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살기 때문에 너무 이걸 절실히 이제 느끼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냐 이것이 지금 세상의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 사상이 생기게 된뭐 가장 근본 이유는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자신이 신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무리가 바로 이 반유대주의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강들이 정치적 박해가 이들에게는 종교적 핍박으로 해석이 되었고 어디서나 타협 없이 지켜왔던 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거슬리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거슬리죠. 예. 그 다음에 서민 사상에 대해서도 거슬리죠. 그 다음에 반사회적인 그러한 그 성향들이 거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AD 70년과 AD 132, 135년 사이에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사건, 그 다음에 코크바 반란 사건을 인해서 이스라엘이 참혹하게 무너진 그것 때문에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이 우리가 아는 대로 팔레스틴으로 바뀌게 되었고 철저하게 예루살렘은 파괴된 채 로마식 이름으로 대체가 됐고 그 이후로 이제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신명기서를 묵상하는데 놀랍게도 신명기서에 아주 모세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당할 그런 말씀들을 예언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메시아 영접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했더라면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열방으로 흩어지고 디아스포라되고 열방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것을 모세는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중심 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적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 해석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대로 운명을 다한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 그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선언하셨던 약속을 저버리고 정말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렇다면 기록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과 예언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라면 현재 지리적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오랫동안 주제들이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의 해석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부들은 이스라엘 폐망, 예수님 사후 이스라엘 폐망이 하나님께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신 궁극적인 증거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할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의아했던 거,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다시 선택된 민족이 될 수 없으며 고토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 믿음 위에 이제 성경 해석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스라엘과 관련된 성취되지 않는 말씀들은 상징과 비유로서 교회에 적용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 줄거리와 충돌을 발생했기 때문에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해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에 적용 가능한 구절만 선택적으로 해석, 적용해 왔으며 그 나머지 말씀들에 대해서는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의 의도와는 큰 차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방교회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영광, 유대인들의 본토로의 귀환 같은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는 본문의 정황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심판과 같은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 대한 것인 양 왜곡해 버렸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 사실 적용을 해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사용해왔던 성경 용어들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정당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데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으로 그들은 흩어져야 마땅하고 그 멸절되어야 된다. 그들은 고난을 당해도 족하다라고 하면서 저도 과학을 생각해보면 홀로코스트를 생각할 때 그들은 받을 것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를 저버렸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스가랴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금 노했지만 열강은 그들을 너무나 크게 멸시하고 그들을 고통을 주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당한 판결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는데 하지만 이 명제는 옳지 않습니다. 단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유대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었고요. 사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었고 초대 선교사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성경을 지은 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초대 지중해 복음을 전해준 베드로,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인도를 복음화했던 사람도 도마였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분명히 남은 자 있었을 것이다. 10명이든 100명이든 분명히 이스라엘 남은 자 있어서 분명히 로마서에 보면 바알에 물 꿇지 않는 7천명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구루터기가 될 것이고 그게 첫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믿는 자들은 존재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궁극적으로는 나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인 거죠. 역사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평가가 크게 양분되는 인물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그는 핍박 속에 있었던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합니다. 그는 기독교의 공인이 결국 교회 타락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로마의 길을 타고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과적으로 로마 가톨릭 등 복음과 성경적 진리가 심각하게 훼손된 모습과 그 열매들을 우리는 또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로부터 오는 모든 근원들을 묻어버리고 그 자리에 이교도 사상이 자리잡게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기독교 안에서 히브리적인 뿌리를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라는 종교가 창안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기까지 로마는 이교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교도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히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는 상생할 수 없었으며 비유대인들이 교회에 점점 더 크게 유입되므로 초대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교회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가정, 여기는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AD 325년에 가서 일부 교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집한 니케아 공의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공의회에서 유대인들을 악한 죄에 더럽힌 오염된 불쌍한 존재라고 단정하고 유대인들로부터 교회를 분리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유대인 냄새가 나는 유월절 대신에 다른 축제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황제는 한 감독관 모임에서 가장 성스러운 절기의 축제에 그들의 손을 엄청난 죄에 불경스럽게 더럽혀온 그래서 영혼의 무지함으로 응분의 고통을 당해오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합당치 않은 일로 여긴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이어서 1787년 제2차 공의회도 그렇고 1215년 라테란 공의회에서도 유대인들을 더욱더 분리하여서 그들에게 배지를 착용하고 구별된 옷을 입도록 강요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실 가지고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들을 이제 독일의 일터에서는 모든 유대인들을 해결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했고요.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분리된 주거지에서 살 것과 구별된 옷을 입을 것을 강요하는 그런 관습들이 발전이 됐고 결국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노란색의 다윗을 별을 달도록 강요하고 유대 거주지에 강제로 이주시킨 것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회복을 바라본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 성교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학자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초대 교부 때부터 싹이 튼 반이스라엘 사상은 중세 가톨릭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그래도 몇몇 학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중적 운명, 즉 미래적 회복이 남아있는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20세기 초에 와서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을 목격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서 11장을 바탕으로 미래의 이스라엘이 회심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몰랐지만 존 칼빈도 자기의 그 로마서 주석을 보면 특이할 만한 기술을 합니다. 미래 유대인들의 특별한 위치를 인정합니다. 특히 이사야 주석에서 그는 유대인들이 완고함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므로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조상들을 택하시고 직접 언약을 세우신 유대인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속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방인들이 영입될 때 유대인들도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이 완성될 것이다. 그것은 양쪽에서 모여야 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가족에서 장자처럼 되는 것으로 서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을 기초로 삼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 이 장로교회에서는 가장 사실 이스라엘에 닫힌 교단이거든요. 가장 대체사상 뿌리가 깊은 교단이 이 정통적인 장로교단인데 칼빈이 이렇게 그래도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도 이스라엘을 좀 포용하는 쪽으로 넓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장로교 합동측 출신입니다. 참고로. 존 칼빈 이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다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맥을 살펴 자연스럽고 또 직설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청교도 우리 신학자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책이나 기사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 하버드 대학의 학장을 지낸 잉그리더 메더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대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같은 시기에 로마서 주석을 쓴 엘라단 파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사랑의 가슴에 모으시려고 한다라고 계속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가장 친이스라엘, 이스라엘 회복될 것을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언급을 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해석학자 사무엘 루더포드도 유대민족을 위한 강력한 변호의 글을 썼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며 청교도 신학자인 존 밀턴도 회복된 낙원에서 18세기 영국 신학자였던 요셉 버틀러는 변증서 종교의 유추에서 각각 유대인의 이스라엘 본토 귀환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세기 들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기 전 200여 년 전에 벌써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이분들은 가르쳤고 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보존하셔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진리를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임을 역설하였습니다. 18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이 있는 영적 지도자라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조나단 에드워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 대각성을 일으켰고 프린스턴 대학 학장이었으며 칼빈주의자인 그는 계속에 관한 글들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중심으로서 가나안 땅의 위치를 언급했습니다. 굉장한 참 놀라운 기술인 거죠. 칼빈주의자인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천년왕국도 예루살렘 중심의 천년왕국도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적인 회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는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고토로의 귀환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능력을 보이기 위해 유대인들을 보이는 기념물로 만드셨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장래에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처 보지 못하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 때로 돌아가는 이때에 하늘나라에서 한번 지켜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청교도들 또 신앙의 선조들을 살펴보니까요. 놀라울 정도로 이스라엘 회복을 그들은 가르쳤고 그 여파로 미국이 가장 친이스라엘적인 국가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여 설교자인 찰스 펄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충분히 상고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성경에 약속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20세기에 들어
선교사이자 웨일즈 성경학교 교사였던 리즈 하월스. 이분은 그 중보기도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중보기도 하신 분들 이 방에 계시는데 리즈 하월스가 쓴 책도 있습니다. 일도를 권합니다. 그도 기도 중에 이스라엘의 회심을 깨달았고요. 계시어로 받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화란 캄벤 신학학 교수였던 헤르만 리더보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도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운명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계성은 지속적으로 질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특권과 축복을 받아 누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백성들로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여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이자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존 머레이도 로마서 11장은 이사야 59장과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바울이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상들로 말미암아 나오는 언약적 보증은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회복을 공인하는 효과를 지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루신학교 교수였던 조지 레드, 이분 바울 신학이라 우리 뭐 신약 신학에서는 대부시죠. 이분도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국가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선언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근거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배제된 채 교회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인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음으로써 더 큰 부여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천년주의자시죠. 예,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신데 그 천년왕국을 믿으면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을 믿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대 신학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밀라드 에릭슨, 이분은 미래에 이스라엘 국가의 독특성이 나타날 것이며 여전히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 웨인 그루뎀, 이분도 신약의 여러 구절에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유대인들의 특별한 미래적 부르심이 있음을 내다보았습니다. 또한 로마서 9에서 11장을 바탕으로 미래의 유대인들 가운데 큰 규모의 회심이 있을 것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요즘 웨인구로 된 조직신학을 요즘 다 쓰거든요. 조직신학자의 요즘에 대표적인 분이신데 이분도 이스라엘 회복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세계신학학회장이었으며 로마서 주석을 WBC 유명한 주석이죠. 그걸 쓰신 제임스 던 박사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이전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하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관용구다. 역사적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다. 그들은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나님에 의해 오래전에 심겨진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제외한다면 기독교는 그 가지로서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것은 글을 인용하면 바울을 역사적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약속과 역사적 이스라엘의 예언적 사명, 이 양자를 적절하게 대변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리라는 소망을 인정할 수 있다면 기독교 신학은 혁명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멋있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보든코넬 신학교 명예총장이며 세계구역학회장을 지낸 유명하시죠. 월터 카이저 박사는 민족적 이스라엘의 소명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우리 모든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월터 카이저 박사의 구약학에 관련된 책은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지 않았고 그에게는 이스라엘은 하나뿐이다. 민족적이고 실증적인 역사상의 이스라엘과 종말론적 이스라엘을 분리시키거나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한 몸의 두 개의 팔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이자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 기자들이 새로운 신자들을 새 이스라엘이라 하거나 하나의 국가로서 이스라엘과 동일시하지는 않았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카이저 박사는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부정한다면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선행 역사나 연결이 없는 허망한 상태가 되어버리며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적이고 복음적인 전략까지 상실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이다. 로마서에 나와 있죠.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할을 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름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완전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풀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학자들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교회의 완성이다. 지금까지는 50대 50,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나눠져 있었고 우리 열방은 열방으로서 이렇게 2000년 동안 달려왔지만 때가 되어서 어느 하나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완전함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 온전한 교회를 이룰 때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부가 완성이 될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준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